전주에는 여러 가지 먹거리가 많고 한옥마을 안에서는 전통의 맛집들이 꽤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길거리야 바게트버거 같은 게 매우 유명합니다. 그중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메르밀 진미집입니다. 건물 뒤편에 주차장이 있는데 정말 넓습니다. 쭉 걸어서 진미집으로 향했는데요. 주차 요령 잊지 마시고요. 진미집으로 향하는 길은 교회로 연결됩니다. 교회가 아니라 교회입니다. 주차장에서 교회를 지나 조금만 걸으면 진미집 도착. 안쪽에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여전히 점심에 북적거리는 모습이죠. 코로나에도 될 집은 다 됩니다. 여러 메뉴들 중에서 저희는 소바와 콩국수를 주문하였습니다. 메뉴가 기존보다 매우 다양해졌네요. 빠르게 옛날 콩국수가 나왔습니다. 전통적인 콩국수를 맛보게 되네요. 일단 비주얼에서 합격. 반대는 진여사의 비빔소바입니다. 반찬은 셀프바에서 이렇게 직접 퍼가셔야 됩니다. 푸짐하게 가져왔는데요. 다른 음식점에서 이거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이렇게 밀리고 줄 서서 먹는 집에서나 이런 셀프 서비스가 가능하죠. 콩국수 쉐킷 쉐킷 하는 모습입니다. 한 손으로 비벼도 진짜 맛있게 잘 비비지 않나요? 진여사의 비빔소바 비주얼입니다. 이것도 직접 이렇게 맛있게 비볐습니다. 콩국수를 먹어봤는데요. 달달하니 옛날에 집에서 먹던 진짜 그 옛날 콩국수의 맛이 납니다. 달달한 국물이 매력적인데요. 전통적인 맛도 충분히 나고 요즘 트렌드에 맞는 그런 달달한 맛입니다. 비빔소바도 먹어봤는데요. 비빔은 어디서나 먹는 뭐 평범한 맛이죠. 뭐 다대기 뭐 이러니까요. 대신 소바 육수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매우 진하고 강했습니다. 다음에는 그 소바를 먹을 것 같습니다. 겨자와 설탕 등은 언제든 푸짐하게 다 넣어 먹을 수 있게 옆에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진짜 맛있게 먹다가 콩국수를 다 먹어치웠습니다. 소바도 뭐 거의 안 남기고 다 먹었네요. 남은 비빔소바는 이렇게 육수를 부어서 막 이렇게 섞어 드시면 별미입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계란까지 제가 다 마무리했네요. 항상 그렇죠. 제가 다 남은 건 먹어치웁니다. 이렇게 콩국수와 소바를 다 먹어치웠는데요. 여기 무료 주차 1시간입니다. 또 뭐 나갈 땐 사람들이 거의 빠졌네요. 이렇게 옛날 콩국수로 유명한 메르밀 진미집 후기인데요. 진심 옛날 콩국수는 달달하니 아주 가끔 생각날 것 같습니다. 괜히 오래전부터 줄 서서 먹는 그런 곳이 아니더라고요. 진심 뭐 한 번쯤 가볼 만한 곳으로 강추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